안녕하세요.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최고의 싸움꾼 빌리 락스 역을 맡은 이병헌입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관전 포인트를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등장 장면인데 실제적으로는 저의 맨 마지막 촬영 날이었어요. 거의 5개월이 다 됐을 무렵에 촬영을 하는 거죠. 이미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너무나 식구처럼 친해져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. 그래서 편안하고 즐겁게 촬영을 했었고 안투안 푸쿠아 감독이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투안 푸쿠아 감독은 달콤한 인생의 엄청난 팬이라고 들었는데 저를 유심히 보더니 오마이갓 이러시는 거예요. 꼭 같이 하고 싶다고.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부대끼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배우들 간의 그 유대감은 다른 어떤 영화에서보다도 되게 끈끈하고 정말 나중에는 헤어지기도 싫을 만큼 좋은 친구가 됐어요. 아주 디테일한 연기마저도 놓치지 않는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있었고 Since we are bonding. 배울 게 많은 좋은 친구 유독 저하고는 많은 공감대 형성이 됐고 빌리 락스는 칼을 가장 그의 특기예요. 총을 쓰는 사람보다 내 칼이 더 먼저 상대방에게 꽂히는 칼과 총 이런 것들이 구분 없이 다 쓰여져요. 권총도 쏘고 라이플도 쏘고 무기로 따지자면 가장 많은 종류의 무기를 쓰는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. 실제 서부 영화에서 미국에서 그때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는 그런 어떤 방식도 새롭게 배웠고 제가 놈놈놈 때 쓰던 총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. 한 두 배는 무거웠던 것 같아요. 이게 총을 돌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참 연습을 좀 했었어야 되고 근데 그 칼을 가르치는 장면을 내가 어떻게 합을 짜야 될까 그렇게 연습하고 이제 찍어낸 결과물인 거죠. 이런 서부 영화 아날로그 액션이 아주 신선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. 카우보이들의 그 어떤 향수와 멋스러움이 있는 통쾌한 액션이 있는 영화예요. 아마 모든 세대에서 다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. 9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. 최고의 액션 블록버스터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함께 통쾌하고 신나는 추석 맞으시기 바랍니다. How many men you say?